블로그 아침 한계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미 공군이 특수작전용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MC-130J 코만도 2 특수작전 목적기를 수륙 양용 항공기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이 특수작전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MC-130J 코만도 2의 수륙 양용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가 2021년 9월 16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기체는 MAC라고 불리우며 리무버블 앰피비우스 플로트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부력 장비를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수상에서도 운영을 하고 육상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C-130은 그 범용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종입니다. 비포장 활주로나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극지역, 그 다음에 심지어 항공모함에도 그 착륙을 했던 그 기록이 있는 그 대단한 기종인데요. 아직까지 수상에 착륙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1960년대에 그 제작사가 미 공군의 수륙 양용기를 제안을 한 적은 있었지만, 당시 미 국방부는 전략적 효용성이 없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어떤 군사적 팽창으로 인해서 전구 상황이 바뀌면서 미 해군과 미 해병대의 작전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도 멀티 도메인, 그러니까 다중 영역 임무 플랫폼으로 MC-130J의 원정 능력 확장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MC-130J의 부력 장치, 폰툰이라고 부르죠. 그 부력 장치를 부착해서 수상에서 운용을 할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미 공군의 AFRLSDPE라는 곳에서 진행을 중이고, 이제 막 개발의 초기 단계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미 공군 발표로는 향후 17개월 이내에 시제기를 제작을 해서 성능 시험 평가를 한후그 전력화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MC-130J는 특수작전 사령부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미 해병대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거나 미국의 적대적인 지역에 침투를 하는 미 육군이나 미 공군 해병대, 그다음에 미 해군의 특수전 병력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 헬리콥터나 CV-22 또는 MV-22라고 부르는 오스프리, 틸트로트 항공기죠. 그 틸트로트 항공기에 공중급유를 실시를 하는 것이 MC-130J의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부차적으로 저공 침투 병력들을 침투지에 수송을 하기 위해서 저공 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투 물자와 추가 병력을 침투지에 보내주기 위해서 재보급의 공중 투하 임무를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차적인 임무도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공중 위협을 회피하고자 저가시성과 생존력 문제 때문에 주로 야간에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수송기로 보이지만, 저 기체에 상당한 고가의
특수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적외선 전방 감시 장치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굉장히 고가의 항공기입니다. 그 MC-130은 그 현재 지금 그 미 특수전 사령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 참수작전 운운을 하고 그럴 때 그 도입이 뭐 한번 검토도 된 적이 있었고, 뭐 국내에서도 그 일부 특수전 부대에서 그 도입을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오늘 소식은 미 해병대뿐만이 아니고 미 공군까지 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